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무료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없이 임대료도 없이 무료로 살 수 있는 2024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 사업인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말 많이 보셨죠?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 지방에 있는 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지방대학에는 학생이 없다.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있어도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 이런 기사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농촌에 심각해진 인구 감소세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도 지원을 해주고 거주 공간도 제공하는 지원 사업들이 지역별로 발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나주시에서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아예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 주거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정보를 한번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나주시에서 무상 임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효과 때문에 2014년부터 연간 수천 명의 인구 순유입이 되었다가 2022년도부터 순유입 인구수가 전년도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주를 떠난 이유 중에 약 28%가 집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머무르기 위한 여건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많이 꼽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주시에서 최우선으로 무상주거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주시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자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은 무상지원인데 선정이 되어서 입주할 때 예치금 1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면 퇴거 시에 전액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 2년 계약이고 1회 연장을 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녀를 낳으면 3년씩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로 나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나 근로 예정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일 순위의 경우에는 가구원 평균 소득이 적은 순서로 우선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중요한데요. 구성 세대원이 많을수록 고순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이거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 예정인 청년에게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입주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4월 26일까지 신청하시면 되시고 나주시청 고시공고에 게시된 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나주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신청요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신청요건 중 연령과 근로기준은 신청인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와 소득기준은 전입세대원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 중에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서 5월 말에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선정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6월 이후에 단지와 동호수 추첨을 해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무료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나주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나주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인구 유입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상임대주택, 그리고 백원주택, 만원주택 등 이런 지원정책들을 지금 발빠르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청년인구들의 유입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주택들이 많이 추가될 거라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시면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정책들이 해마다 상반기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나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시공고란에 대부분 이런 정보들을 업데이트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셨다가 공고가 뜨면 바로바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놓치셔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올라올 때마다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